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의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던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난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호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즉시 지자체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출생통보제 도입을 전후해 보호출산제 입법 요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자신의 호적 등의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들 중 약 10%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위기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보호출산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신고해야만 이게 출생신고가 됐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엄마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을 갈까요? 병원을 안 갈까요? 가기 조금 더 힘들어지는 요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17명의 아기가 들어왔는데 그 5명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태반을 달고 온 아기가 있었고 탯줄을 집에서 소독 안 된 가위로 자르고 머리끈으로 묶고 이렇게 와서 그 어떠한 권리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알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겠죠. 아기부터 살리자는 주장에 힘입어 전격 국회를 통과한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적, 심리적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은 의료기관에서 비식별화된 정보, 즉 가명으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출생신고 등의 절차 없이 지자체장에게 아이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유사합니다. 익명출산제를 신청한 산모는 실명 대신 X라는 문자를 이름으로 사용해 출산합니다. 대개의 경우 출산 직후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에게는 산모의 이름 대신 X의 아기라는 이름표가 채워집니다.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가 아기를 데려가면 산모는 홀로 퇴원하고 아기는 입양을 가거나 보육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친생 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 문제. 보호출산을 선택한 친생 부모는 자신들과 아이의 출생, 건강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하고 이는 밀봉돼 영구 보관되는데요. 그러나 친생 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영원히 부모의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보호출산법은 그 부작용을 두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권표가 60여 표가 나오는 게 좀 흔한 일입니까, 근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권이나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10표에서 20표 정도 합쳐서 이 법안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숨기는보다는 엮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좀 더 논의해야 돼.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조건상 키우다 보니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 의지와 생각은 간절하지만 국가적 지원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적 뭐 시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장애 유무를 다 판단해가지고 아, 뭐 이러저러하게 아동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혹시나 장애아동이 더 버려지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 장애아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보호출산법 제14조 때문입니다. 출산 후 한 달 이내라면 보호출산을 신청해 출생신고 없이 아이를 보호시설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 조항 중 하나는 구조 2항입니다. 위기인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 등이 인정될 때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과 임신이라는 건 일신 전속상의 권리인데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자기결정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일단은 장애아동이라든지 미숙아라든지 그리고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보호출산제를 그 설계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아동의 양육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른들의 권리로 작동되는 그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호출산법 논란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한 장애아 유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상담을 거쳐야 보호출산이 가능하다고 답해왔습니다. 보호자의 대리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상담기관에서 시도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목표가 보호출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보호출산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정보 취약계층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고 그 장단점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이고요. 임신과 출산은 어른들의 선택과 권리이기만 할까요? 아이도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켜주며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들. 그러나 책임을 선택한 엄마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안전망은 헐겁습니다. 만삭 때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시고 그 할머니가 먼저 저한테 어린 년이 애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거기 앉아있냐 하시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같이 만든 아이인데 같이 책임져야 할 걸? 그냥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사라지겠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남자는 진짜 잠적해버리면 모르는 거고 양육비 소송 이런 것도 다 애기 태어나고 나서 이런저런 검사하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소송 걸고 해야 진행되는 일이니까. 무엇보다 혼자 출산하고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했던 것이 너무 서러웠다는 지연 씨.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심하게 아파서 아이를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교육을 받으면서 자립을 꿈꾼다는 건 사실 조금 많이 무리가 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가의 양육비 지원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2만 원 이하일 경우 아이 한 명당 21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제활동을 한가 동시에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모든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소득 기준 딱 정해놓고 만원만 넘어서도 다 올스톱 되거든요.
맞벌이 부부도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 혼자 키우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혼자서 이 아이 하나를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키우라고 하는 건지, 정말 보호출산제 안으로 숨으라고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호출산제 입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전에 미혼부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누군가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분리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버리는 게 여성에게도 굉장히 저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촉진시키고 오히려 이걸 그런 선택을 안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법이 아니라 그걸 하도록 너무나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법이. 예, 저는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아직 그 못 찾고 있는 말이 좀 이상한데. 예, 가족을 찾고 있는 45년째 찾고 있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길에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란 민호 씨. 지금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거? 아니, 나는 사실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딱 그 몇 사람 선정해가지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혀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한번 알려주고 하면 기부금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요. 예. 약간 앵벌이 내가 당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기분이 좀 복잡하네요. 45년을 찾아 헤매도 흔적조차 없는 부모. 부모 이름 석자도 모른다는 것은 50이 돼도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취직을 일단 하려면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딸랑 내 이름 하나고 가족관계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아, 너는 뭐 고향이 어디야? 뭐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시니? 어디 조씨야?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내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춘천을 찾은 게 몇 번째인지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는 아닐까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한 뭔가 이름이라도 자그마한 단서라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앞 언덕길에서 아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기록이 성공회 언덕이라고 하면은 추정컨대 이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정상적이니까 여기 이제 어떤가? 여기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언덕의 기록에는 성공의 언덕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아기를 발견한 신부님이 인근 보육시설로 인계했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8개월 아기였을 때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호 씨를 평생 괴롭히는 것은 엄마와 집에 대한 자신의 기억입니다. 엄마하고 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고 약간 재래시장처럼 거기에 제가 소세지 가게에서 소세지를 이렇게 그냥 집어서 먹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여기 있어 이러고 딴 데 가시고 나서 소세지를 먹는 사이에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또렷한 기억은 그의 기억일지 버려졌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그의 꿈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 이름을 모르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는 것 자체 이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아기는 자라고 어른이 됩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날 아이들은 그 제도를 고마워할까요?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